listen carefully. 하나, 입장과 시야를 방해하는 삼각대, 그리고 사다리는 no, no, 자제해 주시고요. 둘, 가든 스튜디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자리에 종이 부착 시 임의로 제거합니다. 셋, 우리 모두를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것과 위험 물품 및 음식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넷, 관람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퇴장 시 꼭 수거해 주세요. 아셨죠? 가든 스튜디오 관람 에티켓은 여기까지. You got i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요. 박수와 환호는 절대로 참지 마실 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가든 안에서 나의 최애가 다 듣고 있다는 거, 전 세계 돌랑이들 모두에게 다하니까 리액션 크게 크게 해주시고, 응원법도 열심히 달라고요. 자, 그럼 저 체제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며, 아이돌 라디오의 DJ, 샤이니 라이트. 밴드 라이브로 라이브 무대를 문을 열었습니다. 돌랑이들 큰 박수 주세요. 위부분들 응원 너무 멋있었어요. 어땠어요? 진짜 대박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안 올라오고 밴드 라이브 무대는 처음인데요. 주디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들으니까 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위부분들 시작부터 아이돌 나눠준 원희 선배님들은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주디 트리플 S3 지우.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햄디 트리플 S1 차입니다. 예. 오프닝에서 운전면허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제가 트리플 S에서 운전 1등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어떻게 운전 1등을 맡게 됐냐면 저희 멤버들 중에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단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등이 됐는데 그 운전면허 딸 때도 제가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서 땄거든요. 진짜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긴 하는데 제가 지금 강사 선생님께서 너가 잘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잘 땄기 때문에 운전 1등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햄디 지금은 어쩌다가 장롱 면허가 됐어요? 지금 댓글에서 지연씨가 1등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지연이가 근데 저도 제 운전 실력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운전 면허를 바로 따고 이 아이돌이란 직업을 갖게 돼버려서 운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롱 면허가 됐는데 지연이는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연이 몰라요.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댓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주디는 올해 2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1호 거품 버킷리스트가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중 운전면허 따긴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운전면허 따기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사실 필기 시험을 보러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왜? 운전 안전 교육을 못 들어가지고 뭐야? 이걸 제가 혼자 했거든요. 합격했는데 운전 안전 교육 이수 시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아서 나왔어요. 바보? 그럴 수 있죠. 꼭 따세요. 네. 저한테 수당 받으세요. 왜 나 못 믿어? 애들 다 나 못 믿더라고요. 나 잘하는데 진짜. 아 운전하는 계란들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아돌라 제작진분들께서 장난감 핸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이거 들고 저희가 인증샷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스때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왜? 엔딩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야타. 주디도 찍어볼 거예요. 포즈 취해주시고요. 전 돌랑이 분들 태우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누가 봐도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컨셉이 있잖아요. 네! 저희 트리플S가 MBC 라디오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고정 게스트를 맡게 됐습니다! 바로 저 서연이와 저희 멤버 김채연씨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거든요. 9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MBC의 딸내미 딸내플레스가 진행하는 방송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비하인드 영상은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는 가슴 떨리는 순간 비크를 통해 독점으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갑벽한 밴드 원희 선배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제가 별명이 편구 이분들이 좀 그런 게 이제 뭐 약간 훈스타라고 불러주시는데 그걸 좀 따가지고 이제 좀 예쁘게 좀 바꿔놔서 커트만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스타. 아, 용스타. 기우기는 저는 이제 콩크라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과자에서 신 햇머리 받아요. 잘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근데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네. 저희가 대왕 반지를 준비해봤어요. 제 머리에 들어가세요. 한 번씩 반지 들고 위브 분들께 프로포즈 멘트 날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브 나랑 결혼하자. 평생 함께하자. 저돌적이야. 나랑 평생을 함께할래? 아, 이거 받고 팔면 안 된다. 팔면 아주 비싼 거야. 비싼 거. 사랑한다 말. 아, 이렇게 생겨서. 위브, 나랑 같이 살자. 네, 이렇게 유문 씨 프로포즈까지 들어봤고, 밖에 계신 위브 여러분, 받아주실 거죠? 네! 따라오는 거야. 받아주실 거죠? 네!
아, 선배님들의 진심이 다 잘, 너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곡도 바로 만나볼 곡이 굉장히 로맨틱한데요. 3번 트랙, 유일한 사랑이니까 잠깐 들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타입 수록곡 유일한 사랑이니까는 딱 봐도 신나잖아요. 네. 신나는 곡의 사운드고 기타 리프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 곡이 위브 분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혹시 위브 분들께도 저작권료 나눠드리나요? 저작권료요? 혹시 대본에 있던 말인가요? 즉흥적으로 한 말인가? 저작권보다 저는 이제 더 큰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만간 우리 미부들한테 오 맛있는 커피.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주제를 돌려볼게요. 네. 근데 이곡 마스터링 전날에 용호 선배님 요청으로 갑자기 수동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자작곡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 곡의 어떤 욕심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꼭 바꾸고 싶다. 이제 곧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공연을 저희가 노래를 또 들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긴 할 건데. 다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떼창 부분을. 네. 그 부분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스터링 하루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찾아가서 한 번만 좀 해달라. 그런 좀 물리적인 그런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원비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이 하나 올라왔는데 레츠고님께서 네. 요즘 밴드가 대세잖아요. 원비 네. 선배님들의 최애 밴드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최애 밴드곡 뭐 있으세요? 근데 사실 멤버들마다 또 듣는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요즘 듣는? 저는 뭐 사실 거의 반복해서 듣긴 하는데 요즘에는 또 다시 워너크락 분들의 이제 노래들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했던 뮤지컬의 그 노래들이 퀸의 음악들로 했던 뮤지컬이었는데 그때 퀸의 음악을 좀 제대로 처음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오리지널은 진짜 못 이기겠다 하면서 퀸의 음악을 최근에 또 다시 듣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근데 오늘 진짜 다들 되게 텐션이 좋으세요. 그런데 유일한 사랑이니까 무대 영상을 보니까 기타 인트로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도파민이 싹 도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선배님도 무대를 이동해주시고요. 자, 놀랑이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사랑님께서 트리플 S는 랄랄랄랄랄레 원인은 랄랄랄랄라 네, 트리플 S 노래 가사에는 랄랄라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때다 하고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병아리 이야기님께서 트리플 S는 저작권이 웨이브에게 출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24인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웨이브한테 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100원까지 어떻게? 버클리 음식대님 진짜 안정감 있는 라이브 버클리에서 인정합니다. 버클리에서 진짜 버클리 된 거예요? 음식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늦 여름밤 원희와 함께 무르 익어가는 아돌라랑 페스티벌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원희 선배님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돌랑이 여러분들께서 빅크를 통해 직접 원희의 역대 타이틀 중 최애 곡을 투표해 주셨는데요. 원희 선배님의 야행성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돌랑이들의 최애곡 원희의 야행성 듣고 올게요. 내가 사는 노래 유명한 야행성이라고들 불러. 아이돌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스페셜 DJ 트리플S 지우 앤 서연 그리고 스페셜한 밴드 원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위의 야행성이었어요. 네. 네, 원위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아무래도 멤버들의 찐 케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찐친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만난 지 벌써 10년이나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 초에 다 같이 시간 내서 첫 여행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로 가셨나요? 저 거기 강원 동천, 홍천이었어요. 스키 타러 간 거. 아, 스키장에? 네네. 어, 다들 스키를 잘 타세요?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저는. 근데 형은 이게 적응 능력이 좀 뛰어나요. 저랑 기욱이랑 하인 형은 탈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스키를 타고 이 둘 보드를 타고. 아. 제가 용이형 네. 스키를 알려주고, 이제 둘이 이제 강현이 형 보드를 알려줘. 아, 그렇군요. 네. 원희의 행동대장, 분명 선배님이 주도하셨다고요? 네, 아, 주도라기보다는 이제 날짜를 이제 딱 잡아서 이날은 우리가 꼭 비워야 된다. 줄여봤는데 꼭 늘려봤는데 이날은 가자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완전 대인거든요. 진짜 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서 스키 빌려서 어디서 탈 것이고 막 몇 시에 체크인 할 것을 딱 정해서 이제 단체 메시지랑 이제 보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안 본 것 같아요, 멤버들. 아, 근데 저렇게 해주니까 저희, 왜냐면 예전부터 이제 여행을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못 갔어요. 아. 다들 아, 막상 가려고 하면 살짝 귀찮아서 이러니까 그러다 이제 동명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저희도 이제. 아. 완전 주도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완전 그냥 그거를 믿고 저희는 투표를 피거든요. 아, 제이가 하겠거니. 편안함이 그거 있긴 있었었고. 아니, 그래서 막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막 저녁 뭐 먹어? 뭐 먹어? 그래서 막 다 물어보고 막 아, 그래서 너 이렇게 찾아갔다. 와, 와. 이렇게. 완전 말 그대로 동명 투어를 만드셨는데. 동명 투어? 그럼 대신 물어봐요. 아, 물어봐. 네.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없냐? 어, 그럼 맞추면 동명 투어네요. 완전 좋은데요? 네네네. 그럼 동명 투어 주최자 동명 선배님이 생각한 가장 말 안 듣는 멤버 아, 누구 있습니까? 말 안 듣는 멤버? 아, 그렇다기보다 다 완전 따르는데 진짜 이 중에서 정말 즉흥적인 사람은 노무현이었어요. 정말 가능이 안 돼요, 여기. 어느 정도로. 근데 이제 계획이 없었던 게 이제 사우나였는데 이제 아, 갑자기 이제 스키 타니까 사우나가 됐다. 그러면 또 거기를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계획도 짜고. 근데 혼자가 없어요. 멤버들이 워낙 또 다 됐고. 아, 다음에 형은 한번 T로 살아보고 나는 T로 한번 살아보고. 제이로 살아보고. 아, 제이로 살아보고. 어, 그럼 다음에는 동명 투어가 이제 용문 투어가 다음 계획이 있으신가요? 살짝 걱정되네. 오히려 더 짜릿할 수도 있어. 스릴이 오프로드처럼 예상을부터 하는 오프로드처럼 스릴이 있잖아. 오프로드 하시겠다. 네, 언젠가 떠날 우리 원희 오프로드 두 번째 여행을 응원하면서 10년이란 세월에서 느껴지는 원희의 아웅다운 계기를 더 진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원희의 러브로드. 네, 사전은 멤버들에게 요즘 나를 설레게 한 고마운 감동을 준 등등 내 맘을 고 하고 싶은 고 맴 한 명과 반대로 요즘 나를 서운하게 한 얄미운 열받는 등등 내 맘을 스탑하고 싶은 스탑 맴 한 명을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네. 다들 누굴 뽑았는지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앞에 놓인 판넬을 들고 직접 고 맴과 스탑 맴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용원 선배님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고맨부터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다 잡기로 했어, 어떻게 했어? 아, 저는 네, 재밌겠어요. 오케이. 재밌게. 알겠습니다. 자, 고맨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고맨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비!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절대 그러면 뭐 구매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구매는 일단은 왜 할인이가 이제 뭐 제가 할인이가 굉장히 기계나 이런 걸 너무 너무 잘 만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 기타나 뭐 이런 것들 뭐 새로 산 것들 다 설치해주고 세팅해주고 막 형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래서 너무 너무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어도 할인이라는 사람 자체 저는 평생 좋은 매력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인이를 뽑았습니다. 그럼 또 반전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스탑맵으로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랬어가지고 좀 그동안 얘기를 또 동명이랑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명이가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동명이가 생각이 나서 큰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런 것 같은데 아 네네 아 네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탑맵은 왜 이거 보시죠? 약간 시도 때도 없이 플러팅 공격을 저한테 해가지고 저요? 네 이제 좀 아 차에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있으면 약간 그게 약간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옆에 이렇게 누군가 있으면 막 자꾸 이렇게 막 스킨십하고 막 터치하고 막 괜히 그냥 계속 했는데 또 귀찮게 하면 약간 그거를 말하지 차 바로 옆자리에 제가 그걸 당하고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스탑맵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네. 더 할 겁니다. 네. 새로운 멤버 있으세요? 방금 싹 스쳐 지나갔는데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강현 씨의 곡맨이 된 문명 씨. 강현 씨의 외모 칭찬 딱 세 가지만 한다면? 아니 저 진짜 근데 멤버들한테 막 외모 그러니까 저희는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아 이게 더 예뻐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결제했는데 옆에서 막 아싸 이러고 그럼요 아 그런 느낌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멤버분들끼리 다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스타운맵을 또 강현 선배님이 뽑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사실 또 말은 그렇겠지만 이 질문을 받고 저희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막 제가 이랬어요 아 진짜 없어가지고 아 나한테 꼴보기 시리즈 탄사 물어봤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강희연이 형을 왜 뽑았냐면, 아, 요즘 너무 미모에 물이 올라서 약간? 질투? 약간 질투? 아~ 잘생김 자중해. 자중해. 아~ 나머지는. 어? 아이고, 충분히 다 훌륭하시죠. 붓기에 예민하시다는 정보도 있으시네요. 아, 붓기 관리 팁 있으신가요? 그 차를 최근에 사서 아 따지고 네, 네, 그 붓기가 빠지는 차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최근에 사서 저번 주에도 왔었고 두 번이야? 네 두 번? 네 그럼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아, 좀 사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이렇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아니, 그 귀에다가 고무줄을.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듣기만 해서 저희는 막 귀가 정말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다 할 정도로 찡찡 감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귀가. 그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피가 다 막 쏠릴 때까지 있다가 이 풀면 그때 피가 돌면서 그게 맞는 거 그때 맞는 거 맞는 거였네. 거의 계속 하고 있던데. 아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하도 쟁이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혀서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잠깐만. 아 아이고 접수 접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멤버들이 해가지고 저도 잘 하진 않는데
자꾸 애기 멤버들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귀 조심하세요. 네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선배님. 네. 기록 선배님의 고백 마스터맵 알아볼게요. 과연, 과연.